이게 선생님이 뭐 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매운 느낌이 약간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막 풀어놓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깔끔한 국물에 청양고추 몇알딱 딱 끼어져 찍어내는 있는 거야. 정말 깔끔하게 매운맛. 기어 타임즈. 네, 기어 타이거즈 LA 다저스 요코하마 베이스타즈 축하드립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뭐 악기 버라이어티라고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스포츠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그 이제 드디어 이제 야구가 다 끝났죠. 다 그렇습니다. 끝났어. 저는 기아 팬이거든요. 왜? 네, 오랜만에 기아가 우승하는 걸 한국 시리즈 1차전부터 다 봤거든요, 이번에는. 그렇죠.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이겨서 너무 오랜만에 행복 야구를 야, 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기아가 손이 커갖고 네. 자동차를 세일해요. 대단하다. 우승 축하로.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12년 만에 예, 차를 바꿔야지, 바꿔야지, 와, 바꿔야지 기아 우승할 때까지 기다리는 정말 알수 없는 거의 묻지마 투자 수준에. 아니, 제가 이번에 보니까, 야, 정말 뭐 다른 선수들도 뭐 워낙 잘했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베테랑 중에 베테랑 있잖아요. 뭐 저는 최영우 선수도 그런데 김선빈 김선빈 선수가, 선수 와, 미쳤죠. 정말 MVP급. 나오면 그냥 무조건 칠것 같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정말 와, 이 체격도 풍채도 이렇게 커졌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날렵한 날렵한 그런 스타일의 정말 빠르고 날쌘돌이 같은 스타일의 그런 쇼스타였는데 지금은 이제 후덕한 이루수가 돼가지고 은근히 거포예요. 은근히 거포예요. 이제 체격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약간 신구의 조화와 오랜만에 이제 압도적인 그 공격력과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되게 마음 편하게 봤던 한국 시리즈가 맞습니다. 아니었나. 한국 시리즈에 못 올라가면은 못 올라갔지 올라가면 100% 우승. 맞아요, 이건 맞아요. 진짜 대단한 기록인 것 열두 같아요. 번째 벌써 네, 기록한. 진짜 대단한 우승 DNA입니다. 나머지도 다 보셨나요, 선생님? 다 월드 봤습니다. 시리즈도 다다 보시고. 봤습니다. 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일본 것까지 다 봤습니다. 아니, 옛날에, 나 이제 야구 끊겠다고 하시더니, 뭐, 지금은, 중독이야. 한미일 야구를, 시리즈를 다 예, 챙겨보시네요. 그게 끊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끊으려고 그랬거든요. 네. 아, 최강 야구를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맞아요. 최강 야구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야구에 대한 의지가, 그리고 최강 야구는 이제 예능 편집이다 보니까, 이 시원시원하게 진행감이 쭉쭉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막 리플레이 돌리고, 막 선수 얼굴 클로즈업하고 이러느라, 약간 그, 몰입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경기는 그냥 쭉쭉 쭉쭉, 예, 아, 가잖아요. 쭉쭉 해요, 그냥. 이게 경기에서 홈런 치면은 빵! 하면은, 홈런입니다! 이러는데, 예. 최강 야구에서는 빵! 빵! 하면은, 막 쫙! 광고 나왔다가 야 어떻게 간다! 갔어! 막! 아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예. 감질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야구 팬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볼거리가 많았던 그런 그렇죠, 시즌이 예.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야구는 어차피 텔레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차피 끊을 수는 없는 것 덮고 덮고 같습니다. 덮고. 예. 잠복기만 있을 뿐. 그래서 여러분들 잠복기를 현명하게 잘 다스리는 지혜를 기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저희 스트라토캐스터만 6대가 쭉 늘어서 있어요. 다 커스텀샵, 커스텀샵이죠? 네, 다 커스텀샵 특집입니다. 팬더의 커스텀샵 특집 오늘 6대 한번 달려볼게요. 첫 시간은 5-4로 시작합니다. 당연히 헤비랠리에게는 프로파일링이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일반 랠리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5-4 스트랫 오늘은 836만 4천원이고요. 최근에 했던 오사 스트랫들 많이 했는데? 네, 많이 했어요. 2024년에만 오사를 진짜 많이 했는데 저희가 또 이거 최근에 복습도 워낙 자주 했다 보니까 복습도 그냥 최근에 하나씩만 볼게요. 지금 보면은 작년에만 한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대 정도를 했었는데 뭐 복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 줄평 보면 아 그때 그랬구나가 아니고 다 기억나요. 다. 뭐라고 최근 그랬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스러기 이런 거 기억나시죠? 아, 맞아요, 부스러기. 맞아요. 부드럽고 스탠다드, 러프 다 되는 기타. 뭐, 잘 튀어나오는 기타, 잘 튀기. 뭐, 이런 느낌으로. 한줄 평들이 다 기억나는 거 보면 복습을 자주 했다는 얘기죠. 최근에 있었던 게 2024년 10월인데요. 선생님은 나이는 많지만 로큰롤 소울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렇죠. 저는 모든 스트레스의 스타트라는 느낌으로 스타토 캐스터. 스타토 캐스터. 그렇죠. 다 기억나죠? 네, 오늘은 194. 네, 시리얼 넘버는 LXX0448이고요. 836만 4천원입니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63kg, 두께는 44 플러스 1mm, 12프레디 뚜레는 80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애쉬 바디에 렐릭 피니쉬가 들어가 있고요. 원피스 쿼터손 메이플렉에 오사 소프트 V백 쉐입, 70주년 기념 백 쉐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에
앞으로 돌아와서 본너 41.3mm, 지판 메이플 통이죠. 통내기고. 지판 곡률반 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커스텀샵 핸드바운드 FAT 50th 스트랩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 역시 FAT 50th 스트링 와이어링, 5웨이 픽업 셀렉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에이지드 블랙 컬러입니다. 이야. 좋아요. 좋다, 굴러간다. 좋습니다. 완전 좋은데요? 톤을 제로로 내리니까 매력적인 소리가 납니다. 좀 굼 소리가 없어요. 네, 맞아요. 기본에 충실한 네. 기춘기 듀얼리스트고요. 기타가 레드락이고요. 오픈 코드 쳐도 좋아요. 이게 선생님 뭐 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매운 느낌이 약간 고추장이나 고춧가루 막 풀어놓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깔끔한 국물에 청양고추 몇 알 딱 끼어져 있는 정말 깔끔하게 매운맛. 네. 와 좋다. 좋다. 왜 이렇게 좋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스트레스 사운드의 기본에 아주 충실한 그런 네.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죠. 기분에 충실한 기타 기춘기, 깔끔하게 메운 기타 깔매기. 깔매기. 네. 아, 진짜 좋다. 반주를 집어넣어서 딱 해보면 진가가 나오겠죠.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아, 이야 이거 맵다. 불닭볶음 스트라토. 불닭볶음 스트라토. 네. 알겠습니다. 맵습니다. 네, 많이 맵습니다. 네, 매콤하면서도 깔끔한 느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에 충실하면서 아주 화끈한 깔끔한 매운맛을 살짝 첨가한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그 스트레스의 어떤 원형, 원형을 찾는 데 있어서 이게 좀 너무 이제 좀 원시적이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깔끔한 매운맛으로 딱 포인트를 잡아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쟤들 저 검은 쟤들 사 이런 의미에서 검은 사 쟤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거 이거 사세요. 네. 검은 사제들. 네. 좋습니다. 그럼 스쿼드 해볼게요. 이게 한 줄 평 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드림만 연구하고 있죠. 네, 이걸 다 하고 있죠.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 평균 79인데 이게 지난번에 10월에 했던 거랑 이게 재미있는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797979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사운드가 35, 34, 가성비가 12, 13. 이번에는 사운드가 36, 35, 가성비가 11, 12 이렇게 해서 사운드 하나 올라가고 가성비 하나 떨어졌어요. 이게 앞에가 7에서 8 네, 7에서 8 가는 게 사실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은 실질적으로는 40만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7, 8의 차이가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5사로 스타트를 끊어봤고요. 5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5사 헤비랠릭입니다. 다음 시간에 프로파일링이 곁들여진 5사, 5사, 6, 2, 5, 7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5사 두 개를 딱 놓으면 쟤들 사, 검은 사제들. 검은 사제들. 네. 저것도 약간 검어네요. 좋습니다. 어거지로 끼워 맞춘 한 줄평은 계속된다. 네. 줄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줄 게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5사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